일제 주둔지, 미군 점령지. 참 영상이 슬픈 곳이네요. 우리나라 국가 수반이 그 일하는 최고의 그 집무실이 지금 외국군 기지가 인접하거나 둘러싸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? 지금 보이는 저쪽이 지금의 국방부 건물,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올 곳입니다. 외국 군대가 지금 바로 옆에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그 안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좀 자주권에 대한 논란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? 저 나라는 대통령 궁을 쉽게 말하면 대통령 궁을 외국군이 지켜주고 있네 라는 그 뭐 이렇게 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. 아직까지 미군 시설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도 않은 상태고 이게 반환하기로는 했는데 언제 반환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. 그 드래곤 힐 호텔과 요 시설들이 바라보이는 국방부까지 대통령 집무실이 미군 시설들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.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옮겨오기로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옮겨올 만한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. 막상 와서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자리 주변에 미군 기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미군 기지들은 다 빠지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.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는 게 외국에 비춰지는 이미지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변에 보시는 대로 고층 빌딩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. 현장에서 보면은 저 빌딩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좀 멀더라도 1km 안쪽, 뭐 1km 내외의 정도로 건물이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보안 취약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. 이 길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될 국방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이 길 주변은 뭐 군사시설과 민가가 같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고요. 저쪽 후문 쪽에 가게 되면은 뭐 길이 좁고 뭐 민간인들이 많아서 거기는 사실 다니기 어려운 곳인데 이쪽은 군인들이 주로 많이 소통하는 지역이어서 뭐 그렇게 도로가 좁지는 않습니다. 아마 뭐 교통 문제는 주차 문제는 해결되겠죠. 그렇게 들어서면은. 용산이 새로운 집무실이 들어선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군 시설은 그대로 남고 미국 대사관도 옮겨오고 대통령 집무실도 옮겨오고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니까 조금 좀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